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들이 잇따라 조문하는 등 불교계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고인은 재임 당시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BBS 불교방송 설립허가에 앞장서는 등 불자로서의 삶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38억 원가량 줄어든 855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스님들의 일상을 담은 BBS 불교방송의 TV 프로그램 스님의 팻밀리와 이효주의 싱싱 라디오, 힐링 유튜브 채널 BBS 닭잠이 제29회 불교 언론 문화상의 주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현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영축산 구하스님과 오대산 하남스님의 면면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 지성사를 조망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출가자 감소 추세 속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에는 늦깎이 발심자들을 중심으로 출가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고총님 조계산 서남사에선 예비 승려들이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의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들이 잇따라 조문하는 등 불교계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고인은 재임 당시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BBS 불교방송 설립허가에 앞장서는 등 불자로서의 삶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향년 89세,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으로 영욕의 삶을 마감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정을 마주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그 역사에 어려운 길목에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그런 가기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락왕생을 발언드립니다. 방명록에 발언 왕생 극락 무상 열반이라고 남긴 원행 스님은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혜 스님 등 조계종 부실장 스님들과 함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만행결사를 회향한 상월선언회주 자승스님도 빈소를 찾아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독실한 불자로서 생전 불교계 숙원 해결에 나섰던 모습만큼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당시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BBS 불교방송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했고 승가 기본 교육기관 중앙승가대학교를 4년제 정규대학으로 허가하는 등 불교계에 대한 크고 작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의현 스님도 빈소를 찾아 사찰의 자율권을 확대한 전통사찰 보존법 제정 등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우리 뭡니까? 불상 관리법 폐지하고 전통사찰 보존법 그 만든 데도 많이 또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불교상 관리법은 일제가 남긴 그런 일제 잔재거든. 그 일제 잔재를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뿌리 뽑는데 같이 협력해 주실 상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선이 되면은 그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결국은 그분이 다 그 약속한 걸 해주신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우리 불교 중흥에 많은 그 기틀에 그 정말로 다져가는 데 기여를 하신 그런 분이에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를 대표해 조문한 뒤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과가 있겠지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가시는 길을 추모했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생전 독실한 불자로 불교계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한민국 현대사의 빛과 그늘이 교차하는 애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855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8억 원가량 줄어든 855억 7천만 원 규모로 확정해 중앙종회로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세종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18억 3천만 원, 세종광재사 대웅전 불사에 25억 원,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에 22억 6천만 원이 책정되는 등 백만원역 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 역점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정유탁 총무원 기획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새해 예산안이 마련됐으며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사업비 등이 신규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중앙종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스님들의 일상을 담은 BBS 불교방송의 TV 프로그램 스님의 팬밀리와 이효주의 싱싱 라디오 힐링 유튜브 채널 BBS 닭자미 제29회 불교 언론 문화상의 주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제29회 불교 언론 문화상 수상작 가운데 방송 부문 TV 최우 수상은 혜영 스님과 반려동물들의 공존의 삶을 보여준 BBS 불교 방송의 스님의 팬밀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라디오 최우 수상은 BBS 라디오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 한낮의 활력을 가득 불어넣어주는 화제 프로그램 이효주의 싱싱 라디오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소리와 영상, 즉 ASMR을 담은 BBS 유튜브 채널 닭잠은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 대상은 KBS의 다큐멘터리 온 마음을 잇다 템플스테이가 선정됐고 시상식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의 텔레비전 시청 점유율이 불교계 채널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정부 조사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산정 결과를 보면 BBS 불교방송은 294개 조사 대상 방송사 가운데 점유율 0.112%를 기록해 0.1%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종교 채널 10군데 중 개신교 계열인 CBS, CTS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시청 점유율이며 불교계 채널로는 BTN의 0.092%를 크게 웃돌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2018년, 2019년 산정 결과와 비교해서도 점유율이 대폭 상승했는데 올해 KBS와 MBC, SBS 등 주요 지상파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영축산 구하스님과 오대산 하남스님의 면면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 지성사를 조망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통도사와 월정사를 대표하는 두 선지식이 교구 차원을 넘어 한국불교를 함께 이끌었던 역사가 새롭게 부각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축산 통도사의 구하 석담 경봉 월화와 오대산 월정사의 하남 탄어 만화 스님 두 산문을 대표하며 오늘날의 한국 불교의 토대를 일군 집단 지성들입니다. 한국 불교학회가 이들 중 구하 스님과 하남 스님을 주제로 특별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통도사와 월정사를 대표하는 근현대 선지식을 공동으로 조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도사와 월정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 보궁이자 신라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됐으며 근현대에도 긴밀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길을 좀 더 정행하고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그렇게 할 생각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까웠던 인연과 또 그 인연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불교 조계종의 초석을 다지고 또 근대 한국불교를 지도하고 이끌어오신 그러한 족적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학술대회에서는 구하 스님과 하남 스님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두 스님이 직접 교류를 한 적도 있지만 직계 상자와 제자를 통해 맺은 친밀한 관계도 주목받았습니다. 마가 영자에게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거대한 동남기에 불교로 움직이는 추동력에 크게 일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기종사와 종조 문제, 종단인식에 대한 체계를 바로잡아 오늘날의 종단 기틀을 마련한 하남 스님의 해동 초조에 대하여란 글도 부각됐습니다. 종명과 종지를 정의한 현재의 조기종 총원과 부합된다는 겁니다. 하남의 도의 보조 태거 법통의 비판과 수용은 조계종의 법통과 정통의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하남이 강조한 법통과 정통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관과 종단관으로 이어져서 수행의 이념과 수행의 방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때 친일 승려의 누명을 쓴 구하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도 밝혀졌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건데 불교 기록 문화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구하 스님은 친필이고 그 귀중한 그 자필 명수 중 아닙니까? 기록이고 이것은 이제 그 통수사 차원에서 근대 문화재로 등록 신청을 해야겠다. 왜 이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왜 썩히고 있느냐? 이 밖에 하남과 경봉 스님의 선문답을 비롯해 구하 스님의 통도사 개혁과 현대 불교사적 의의를 다룬 발표가 이어져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고민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불교적 실천 방안들이 세미나에서 제시됐습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불교 실천과제 세미나에서 전국 교구본사별로 7개 정도의 기후환경실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본말사 주지스님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천적 동력을 낳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 사찰 음식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 음식 대향연이 비구니 수행도량인 수원봉령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수원봉령사는 어제 학인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우화궁 2층에서 사찰 음식 경연대회에 출품한 작품들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사찰 음식들을 선보이고 평가와 시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적광전 앞에서는 대형 소태 오색나물을 넣어 만든 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부처님전에 차공양을 올리는 헌달의 시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류의 가다 섭취라든가 인스턴트의 가다 섭취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청정한 먹거리 쪽으로 문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항상 가져봅니다. 예. 내가 먹는 음식은 자연의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 땅물, 바람, 공이 다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바로 공양 아시잖아요. 출가자 감소라는 불교계의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에는 늦깎이 발심자들을 중심으로 출가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고총림 조계산 서남사에선 예비 승려들이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의식을 치렀습니다. 태고종의 득도 수계식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애착을 끊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애착을 끊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가하여 불법을 배우고 펴서 늦가을 운치가 깊이를 더하는 순천 서남사 금강계단 갈마아사리의 선창을 따라 후창하는 수계 제자들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출가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으로 삼배를 올리는 스님들. 한 달 전 서남사 정수원에서 입지식을 갖고 4주 동안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친 태고종의 예비 스님들입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이 이어지고 수계자 대표에게 삭발을 하는 체발의식이 거행됩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이 제46기 합동 득도 수계살림 수계식을 봉행하고 3위 36명, 3인이 14명 등 총 10명의 예비 스님들을 배출했습니다.
예비스님들은 앞으로 강원과 동방불교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비구와 비구니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됩니다. 불법문 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반년에 끄달리지 말고 날마다 도업을 새롭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득도 수기식에 참여한 숫자로만 봤을 때 태고종 출가자 수는 지난해 60명, 올해는 50명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태고종을 통해 불가에 입문하려는 40대 이상의 늦깎이 출가와 대졸 이상 고학력 엘리트층의 출가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속의 인연을 뒤로하고 출가 사문의 길을 택한 태고종 예비 스님들, 발심 출가한 오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끊임없는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홀몸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은 한층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위해 전북 진안 마이산 쌍봉사가 매달 반찬 나눔을 펼치고 있어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안의 명물 마이산을 바라보고 자리 잡은 쌍봉사 공양간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쌍봉사 만복의 소리 노래교실 회원들입니다. 노래교실 회원들은 한 달에 3주는 노래 연습을,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과 함께 지난 5월부터 매달 30가정을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나눠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맛있어 하시고 또 주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또 우리 회원들하고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재료에 양념을 버무리고 간을 맞추는 회원들의 표정에는 부처님의 염화 미소가 엿보입니다. 회원들의 정성까지 곁들여진 무 나박 김치와 계란 장조림, 시래기 된장국 등이 반찬통을 가득 채우고 이내 쇼핑백에 담깁니다. 회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 반찬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 해갖고 여러 가지 해갖고 갖다 줘서 잘 먹어요. 우리 스님한테 덕을 많이 봐요. 나는 항상 우리 스님 뭐 믿고 우리 양 참 부처님 믿고 그렇게 살아요.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복지 향상과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랑의 백미 나눔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40일에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진안군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착한 사찰 인증패도 받았습니다. 가끔씩 스님 봉사 왜 하세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봉사 자체가 그냥 좋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제가 받는 거는 몇 배로 더 받아요. 그리고 제가 힘이 닿는 한 계속 봉사는 이어질 거예요. 불자와 비불자들이 어우러져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비록 규모는 크지 않은 작은 사찰이지만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